자, 그리고 이제 요 기본서로 수업을 하시다가 요약집이 이제 아마 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요약집으로도 수업을 한 코스는 그걸로 아마 또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본서가 있고 요약집이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는 책을.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예. 내가 제일 보기 편한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몰아서 한쪽으로 정리를 쭉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책을 보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걸 내가 기억이 날수 있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서부터. 이게 이제 11월 달에 등록하고 뭐 1월 달에 등록할 때마다라도 약간의 의욕 뭐 이런 거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설마 안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은 갖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조금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그 어려움과 부담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인강으로 만약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통상 2월달 지나면서부터 3월달 들어가면서부터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요. 그죠? 아니 그건 또 무슨 경우냐고요. 그게 아니 왜 꽃피는 봄이 오면 열심히 하겠다 그러놓고 왜 그때 포기하는 이유는 또 뭐란 얘기야? 왜 그러냐면 밀리거든요. 그죠? 이게 한번안 보면 나가는 분량이 팍팍팍 나가니까 그거 앉아가지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연휴 끼어 있고 그러면은 핑계 대기가 좋죠. 연휴라서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한 다음에 2월 달이 왔는데 중간부터 시작하자니 앞에 걸안 들었잖아요. 이게 부담이 또 되는 거예요. 앞에 거못 들어도 돼요. 그냥 한 거서부터라도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거기 용어라도. 그죠? 굳이 부담스러우시면 앞에 1월 달부터 한것 있죠? 그거 조금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예, 그러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과목이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법도 있고 다른 과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는 손댈 필요 없고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 얘들이라도 열심히 좀 해주세요. 시간은 하여간 벌써 1월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에 뵈면 이제 2월이잖아요. 그죠? 2월 달에 네번 만나면 3월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게 11월 달 하신 분은요, 벌써 4개월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 남는 게 3, 4, 5, 6, 7, 8, 9, 10.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 위안을 만든 거예요. 그죠? 아직 얼마나 남아있다고. 야, 아직도 8개월이나 남아있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직도 8개월이나 남아있다 이런 소리 한다는 얘기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할수 있다. 뭐 이런 것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초반에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이때 기초를 잘 닦아 놓으면은 이후가 편하잖아요. 하여간 잘들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죠? 예, 거기 보시면요. 어느 뭐 국어사전에서는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드렸었죠. 경제 주체가 행하는 경제 활동이 있죠. 이거 크게 분류하면은 이거죠.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죠? 생산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장소를 뭐라 그런다? 그걸 입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 장소를 찾는 거를 우리가 입지 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 선적의 논리를 얘기할 때는 장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목이 좋은 걸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 논리가 입지 선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지라는 게 있고 입지 선정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뒷페이지에 160페이지에 보시면
아,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라고 있죠. 그러면 특히 부동산 학적인 관점에서는 입지 선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예. 우리가 그 입지의 차이가 매출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그 위치를 찾아낸다는 그것도 보통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 없이는 쉽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입지를 잘 선정해 줄수 있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전문성의 차이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는 관점이 상당히 틀려서 그렇죠. 거기다가 부동산은요, 입지 주체가 장소를 정했죠.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거 내 마음대로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우리나라 S전자가 중국에서 철수했을 때 중국의 그 일정한 하나에 우리나라 같으면 뭐한도 정도 되겠죠. 예, 거기 지역 경제가 완전히 피폐화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소의 선정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이 뭐냐면 투자할 때 있죠.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그래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겠어요? 입지. 두 번째, 입지. 세 번째가 입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이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매출의 크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은 일반적으로 P가 붙어서 거래되겠어요? 걔네들 일단 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쉽게 많이 모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매출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안 좋더라도 기본 매출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상대적으로 피를 안 주고 들어가는 데 가게 되면 경기가 안 좋거나 하게 되면 이면 도로까지 잘안 들어가죠. 그럼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부동산에게서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 입지론 중에서 조금 아까 우리가 이거는 해봤던 거예요. 농업 입지론 있죠? 농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티넨의 무슨 이론이라는 거예요? 예.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이론의 기초에서, 예, 고립구 이론의 기초에서 위치 지대라든가, 예, 입지 교차 지대라든가 또는 단순 지대 있죠? 예, 이 지대 개념은 이 고립구 이론의 기초에서 도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아주 유명한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가 이 고립구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지대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대가 비싼 곳은 무슨 농업이? 집약적인 농업이, 지대가 싼 것은 조방적인 농업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161페이지 가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지문 3번에 보면 굵은 글씨로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논리를 정리를 할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지대 개념이라 이건 다 똑같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위치지대에서 하신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업 입지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도 기초 개념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기억은 나시나요? 공업 입지론에 대해서? 그죠? 그래요. 이제는 뭐 서로 표정이 담담해요. 그죠? 예, 물어본 사람도 어떤 기대를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들도 뭐 하도 겪어봐가지고 그냥 담담하게, 지가 알아서 대답하겠지? 뭐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죠. 이거. 네, 시간이 지나면, 예, 선생이 조금씩 와일드해지기 시작해요. 막 물어보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 얼마 남았다고 지금 그것도 대답이 안 나오냐고, 공부하느니 안 하느니 막 오늘 남아서 공부할 거니 말 거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부터 그 공부할 거예요? 언제부터 이거. 그죠? 시간 금방 간다니까요, 글쎄. 네. 자, 여기 배보에 그 공업입지론이 나왔을 때요. 공업입지의 논리는 뭐가 있냐면,
거기 이론적인 배경과 공업 입지론의 개념이라고 해놨죠. 거기 보면 이 지문 3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공업 입지의 본질은 비용 절약에 의한 수익 창출이므로 비용 최소의 원리로부터 이윤 극대화의 원리 있죠. 예, 이걸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업 입지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베버 있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죠? 그 다음에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 누가 있어서 예, 래쉬가 있어서 이 사람이 뭐 공업 입지론을 주장한 학자냐 그런데 그 상업 입지 쪽에 예, 더 예. 여러 가지 역할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얘기가 작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위시의 최대 수요 이론에 대해서 지문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만 아시면 돼요. 처음 나왔어요. 래쉬에 대해서. 여기 보면 얘는 제목이 뭐라고 해놨어요? 예, 네, 최소 비용. 얘는 예,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얻을 때 총 수입에서 뭐를 총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게 이윤이겠죠. 예. 근데 베버의 논리는 뭐냐면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수입이. 수입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윤을 크게 갈라 그러면 얘를 절약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가장 극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걸 주장한 거고요. 여기 래쉬의 논리는 반대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게 이윤인데 여기는 반대로 얘가 일정화돼요. 뭐가? 비용이.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키워야겠죠. 이윤이 커지려고 하면 얘가 커져야 되잖아요. 얘가 커지기 위해서는 이게 알파벳 N을 얘기해요. N개.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의 수량. 상품의 수량이 많이 팔리는 곳 있죠. 예, 그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자, 시장에 만약에 공장이 들어서면 시장에서 공장이 있고 공장이 만약에 제품을 생산하죠. 그럼 판매 가격을 책정하겠죠. 그러면 그 판매 가격 안에는 수송비가 반영이 안 되죠. 시장이 있으니까. 근데 시장에서 뭘 해주면 어떻게 돼요? 수송비가 판매 가격에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논리예요. 이게 가장 판매량이 많아지는 곳은 어디겠어요? 시장 중심지. 거기가 가장 뭐가 많은 곳이다.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 논리예요. 그 개념을 시험 지문에 쓴 거예요. 이거는 뭐를 알면 제목에 대한 걸 내가 이해만 해도 맞다 틀리다를 판별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공업 입지론을 설명해 드릴 때 기초적인 개념으로 여기는 설명을 해드려요. 조금 들어가면 이제 얘 이제 수요 원추형 모델이라고 해서 그걸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 드린 건데 그림은 뭐 나올 일이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입지 선정에 관한 입지 인자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시면 자, 입지 주체가 입지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개개의 구성 요소 또는 항목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입지 인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입지 조건의 구체적인 항목을 세분시켜 놓은 개별적인 사항을 뭐라고 그런다? 입지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입지 단위라는 것은요. 용어상에서 우리가 뭐를 하기 위해서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개개의 비용 항목이 있죠. 이거를 통상 뭐라 그런다? 입지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제품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송비나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런 비용 항목을 나타낸 것이 뭐다? 입지 단위고요. 근데 입지 인자라는 것은요.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입지 단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개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중에서 뭐를 절약할 수 있는
그렇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입지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버가 3대 인자를 제시를 해요. 3대 인자가 뭐냐면 수송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직접 이익. 이세 가지를 제시. 이거 인건비를 임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노동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력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뭐 노동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직접력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세 가지 중에서 뭐를 제일 중시했냐면 이거를. 뭐를 제일 중시했다? 수송비를. 베버가 이 이론을 제시하면서요. 수송비를 제일 중시한 이유는 베버도 독일 학자예요. 베버가 이 이론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독일은 운송수단이 발달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전체 생산비 중에서 뭐가 제일 비중이 컸다? 수송비가 비중이 제일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버의 그 최소 비용 이론에서 보시면 163페이지에 가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의 개요를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끝에 가면 베버의 3대 인자는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말하는데 그중에 뭐를 운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가정이라고 구성이 돼 있죠. 예, 가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니은의 노동력 분포는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임금은 지역에 따라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설명해 드릴 때그 뭐를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고 한번 설명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옛날 저기 지금은 그 브랜드가 없어졌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D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얘네 T로 시작되는 경차가 있었어요. 지금은 얘네가 바뀌어가지고 그 S로 시작되는 있죠. 에? 우리가 이렇게 촉하게 된뭐 스파크가 튄다 뭐 이런 거 브랜드로 지금 바뀐 거죠. 얘네 생산 라인이 인천의 부평에 있었고요. 남쪽에 창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장이 있었고 여기도 공장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이 경차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을 여기다 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여기다 뒀겠어요? 여기서 생산하나 여기서 생산하나 이건 똑같아요. 비용 항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생산 라인을 갖추면 여기서 생산해서 얘네들이 부산에서 배로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륙 수송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게 대당 한 5, 6만 원의 차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배버는 일단은 공장을 우리가 지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때가 뭐라는 거예요? 수송비를 가장 최소화라는 지점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노동력은 풍부한데 임금이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대전이 있어요. 여기서는 1인당 얼마를 줘야 되냐면 100만 원을 줘야 돼요. 인건비로. 근데 여기다가 공장을 정하면요. 인건비로 90만 원만 줘도 된대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얘를 우리가 고려했는데 두 번째는 뭐로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인건비하고 수송비를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가 인건비가 절약이 되니까 공장은 일로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싸니까 이전을 고려해 볼수 있겠죠. 예, 고려할 때 일로 가면은 추가되는 운송비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게 10만 원 미만이면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일로 가면서 추가되는 운송비가 만약에 10만 원 들어가죠. 근데 여기 가면 절약하는 인건비가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굳이 공장은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걸 기초로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갈 필요 없죠. 근데 10만 원 미만으로 운송비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전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송비하고 인건비의 비교 정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뒤에 가면요. 그 최소 비용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최소 운송비 지점이 있고 최소 노동비 지점이 있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최소 노동비 지점에 보시면 지역 간의 노동비의 차이가 있다는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지역의 노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에서 노동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추가로 드는 운송비보다 절감되는 노동비가 더 클 경우에 노동비가 저렴한 지점이 최적 입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직접 이익이 큰 지점 있죠. 예, 거기까지 이제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 있죠. 예, 거기에 공장이 입지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가시면 레쉬에 최대 수요 이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제일 많은 거? 수요가 제일 많은 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공장 입지는 비용 극세화, 수요 극대화가 가능한 곳이 있죠. 즉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가 집중되는 시장 중심지에 입지해야 된다는 이론이 바로 레쉬의 무슨 이론?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1번 지문에 보면 베버가 비용을 최소함으로써 최대 이윤 지점을 찾고자 했다면 레쉬는 뭐가 최대인? 수요가 그렇죠. 최대인 지점을 찾아서 최대 이윤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운송비 원리라고 해놨죠. 그럼 공장 부지가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 것은 이걸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일단 뭐가 최소가 되는 거? 수송비. 그 다음에 뭐? 노동비가 최소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직접 이익 있죠. 이거를 이제 고려해서 어디에 입지해야 될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문제로 지문이 활용이 된 게 한 번, 두 번?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업 입지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출제했던 빈도가 그다지 높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공장 부지의 입지를 보면은 최소 운송비 원리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버가 만들어낸 게 원료하고 원료 지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으로 가시면은 165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보편 원료 있죠. 예, 보편 원료는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가 보편 원료예요. 보편 원료만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에 가깝게 위치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원료를 편제 원료라고 그래요. 거기에 그 편제 원료만 주로 사용하면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원료를 결합해서 생산을 할 때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 있죠? 예. 그게 뒤에 나와 있는 원료 지수라는 개념이에요. 원료 지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설명해 드리면요. 원료 지수라는 것은요, 제품의 중량분에 편제 원료의 중량의 크기 있죠. 예, 이걸 지수로 우리가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요, 중량이 뭐하는 산업이다. 감소하는 산업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에 입자라는 얘기냐면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고요. 얘가 1인에는 중량이 불변인 산업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자유입지형이고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중량이 뭐 한다는 얘기냐면 증가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시장에. 그죠? 자. 얘가 지금 1보다 크다라고 그러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뭐보다? 분모보다 뭐가? 분자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료를 투입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과 부피가 줄어드는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시멘트의 주 원료가 석회석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시멘트를 갖다가 100kg를 생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멘트 100kg 생산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100kg 투입하면 얘 100kg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우리가 캐내죠.
원석을 캐내면 원석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3.6kg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다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 아니죠. 얘를 우리가 뭐 하는 과정에서 세팅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물이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거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석회석을 집어넣으면 석회석이 다 시멘트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일부 불순물이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00kg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100kg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 몇 kg 집어넣으면요. 120kg 정도 집어넣으면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몇 kg로 줄어드는 거예요. 100kg로. 그러면 원료를 투입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중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원료고. 얘가 제품 아니에요. 120kg 원료로 투입해서 완제품은 몇 kg가 나오는 거예요? 100kg. 그러면, 자, 여기 원료 산지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을 때? 시장이 있을 때. 여기서 120kg의 원료 있죠? 이거는 시장까지 끌고 가서 여기서 20kg 줄여서 파는 거 하고 여기서 몇 kg로 줄여서 100kg 만들어서 시장으로 보내는 거 하고 어느 게 운송비가 적게 들어가겠어요? 줄여서 보내는 게 수송비가 적게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중량이 감소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들은. 그래서 주로 이 시멘트 쪽이라든가 아니면 왜 가구 있잖아요. 가구 생산하는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구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목재 그 부피를 가지고 시장까지 가면 운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벌목을 하는 주변에 뭐가 목재 공장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설명하겠어요? 제목이. 에? 그러면 자 콜라 아시죠? 콜라 100리터를 생산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원액이잖아요. 원액 100리터를 집어넣고 콜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실 거 아니에요. 콜라를 100리터 만들 때 원액이 100리터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입에 물고 쓰러진다고 해요. 그죠? 거품만 계속 뽀글뽀글 나고. 그러니까 얘 100리터 만들려고 그러면 원액은 한 5리터 집어넣는다고요. 그죠? 그 100분의 5면은 얼마예요? 에? 0.05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러면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잖아요. 그 얘는 이 원액을 투입해서 콜라 만들기 위해서는 무게하고 부피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5리터에서 얼마로? 100으로. 그럼 추가되는 게 뭐겠어요? 물일 거 아니에요, 물. 근데 물은 보편 원료니까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료 산지에서 여기 시장이 있으면 여기 얘가 원료가 5리터잖아요. 필요한 게.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95리터의 물을 투입해서 100리터 만들어서 시장으로 보내는 것보다 5리터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95리터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송비가 절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하면 어디로? 시장 지향형인 산업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지금 왜 반응이 없냐면 끝날 때가 됐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간이 오늘은 왜 계속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런 정도까지는 두 가지 정도는 구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주 인용이 되는 애들은 아닌데 그 가끔 선생들이 모의고사에서는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시면 상업 입지론 있죠? 거기 167페이지 있죠? 예. 그거서부터 해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책을 좀 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읽고 오시는 게 도움이 조금은 되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으면 모든 게 신선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선생이 외면하고 넘어가기가 참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다 보면은 진도가 자꾸 밀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강의할 때 선생이 찬찬히 설명해 주면은 그래도 그게 낫지 그랬다가 정해진 시간 내 진도가 안 끝나면 왜 또 시간 내 진도를 안 끝내줬냐고 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냥 가야 돼요. 외면하고 그냥 쭉쭉쭉 가야 되는데 연휴 끝나고 나온 또 첫날에 걸려가지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이 또 수업할 때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연휴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예. 근데 뭐 화수목금 4일이군요. 목요일날 수업이 좀 힘드실 거예요. 목요일날. 근데 거기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쉬는 거죠. 한 주에 복습을 조금 해주시고 오늘 배운 것도 넘어가면 다음 주 되면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그래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